작가 맞으시죠? 네. 아, 저 방송사에서 뵀어요. 전 구성이에요, 가요광장. 네. 이름이 뭐예요? 마마린이요. 반가워요. 네. 나랑 같이 아침 할래요? 예, 먹어요. 내가 살게요. 뭐 좋아해요?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. 그런데 남자들 앞에서는 다 잘 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? 다 잘 먹어요. 부드럽게 죽 어때요? 전복죽 좋죠. 언니, 언니는 방송사에서 볼 때랑 전혀 달라요. 너무 여자다우세요. 마린 씨도 천상 여잔데요, 뭐. 아유, 아유, 저 선모습이에요. 언니, 저기 소문에 들으니까 29이시라고요? 어디서요?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들었어요. 이제 보니까 제가 한참 동생인데 그냥 편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. 그럴까? 네. 방송일 재밌지? 우리처럼 들어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. 재밌긴 한데요. 입에 풀칠이 안 돼요. 아직 막내라서. 처음엔 다 그렇지 뭐. 언니 이제 원고료 받으면 어디다 쓰세요? 생활비하고 저축하고. 언니 시청률 잘 나와서 좋으시겠다. 아유, 우린요 맨날 꼬레불에서 깨지잖아요. 부장님하고 눈도 못 마주쳐요. 혼자 겪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. 우린 드라마 망하면 다 작가 책임이야. 혼자 욕먹고 감당해야 돼. 아, 맞다. 그렇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뜨겁다. 시켜 먹어. 네. 언니, 언니 집이 어디세요? 여기 맞고. 어? 방송사 가까워서 좋겠다. 오형도 두 가지가 있어요. A형 같은 오형이 있고요. 왈가닥 오형이 있고요. 우리 동생은 왈가닥 오형이에요. 혈액형 O형이지. 어머, 어떻게 아셨어요? 그냥 소탈하고 밝은 게 그럴 것 같아서. 어? 언니는요? 나도 O형. 어, 언니랑 저랑 뭐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. 응? 저, 언니,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자,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. 난 좀 자주 바뀌거든. 그래요? 그럼 방송사 나오실 때 연락 주세요. 제가 차 한 잔 사게. 우리 지하에 설아빙 너무너무 맛있잖아요. 오늘 맛있는 아침 사주셨으니까 설아빙은 제가 살게요. 너무 맛있다. 이 야채죽도 좀 먹어봐. 네. 사실은 이거보다 이게 더 먹고 싶었어요. 그랬어? 많이 먹어.